선배, 쉬는 날인데 뭐 하세요? 나? 쉬고 있지. 날도 좋은데 만날래요? 좋아. 그럼 준비하고 만나요. 이따 만나요. 진한 친구. 어머, 정말 우리 집이랑은 다른 분위기다. 데이트 하자더니 이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이거 너 찐친 박스 아니야? 다 보여. 아, 나 못 보는 줄 알았어. 미안해, 준 봐봐. 괜찮아, 괜찮아. 봐봐, 봐봐. 괜찮아, 괜찮아. 웃기 은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 이뻐요. 오, 아, 예스. 오빠, 근데 네. 오빠 잠옷이야? 진짜 제 잠옷이야. 그러네. 어때요, 좀 괜찮아요? 너무 이쁜데? 어, 이거 약간 아주 러블리하게 본인과 닮은데 진짜 편해 보인다. 통통이 잘 돼, 일로 와봐. 어, 진짜 잘 된다. 이미 안 해도 다 느껴져요. 뭔 느낌인지 알 거야. 어떻게 아는 거야? 어, 다 알죠. 아니, 너무 잘 알아. 저는 이제 느낌이 딱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다니, 이게 세상만사? 이게 찐친박스? 네, 찐친박스. 박스로 우리를 가두지 마, 이제 그만! 발차이가 많이 늘었네요. 박스 없이 우리 그냥 우리들이 놀게 냅둬, 이 박스 이거! 사랑하게 냅둬! 아, 진짜. 뭘까? 어우, 무서워. 이게 무서운 거야, 그 감정의 기복이.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 또 안 볼 수가. ENFP 하트 ENFJ 데이트 준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실시간 리뷰를 해주세요. 선배님이 ENFP? 오빠는 ENFJ? 어머, 우리 한 개만 다르네? PJ? 몰랄 일인가? 아.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봐. 선배님이 데이트 준비하는 과정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건데 어? 궁금하긴 한 것 같아. 그게 왜 궁금해? 몰라, 나도! 나도 몰라! 깜짝이야. 나는 뭐 데이트를 하던, 출근을 하던, 일을 하러 가던, 집을 나가기 전 준비 상황은 그냥 똑같아. 난 일단 이러고 핸드폰을 봐. 리뷰 좀 해줘, 오빠가. 은지는 아침에 일어났다. 핸드폰을 보는 은지. 인스타를 훑는다. 혜준이의 글도 올라왔다. 잠깐, 미안한데 내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맞다. 생활에 제가 맞춰야 돼요. 잘못됐다. 아, 내가 너무 일단은 이러고 한 10분 정도 있어. 도저히 이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난 진짜 약속이 이제 깨진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내려. 물을 셋으로 그리고 다시 침대에 돌아와. 옷을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을 해. 네. 아, 맞다. 그때 그 쇼핑몰 걔가 어떻게 입었더라 하면서 잠깐 다시 누워. 나 왜 이렇게 살쪘지? 나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 힘드니까 잠깐 다시 누워. 핸드폰을 보다 오, 또 괜찮은 게 있어. 그리고 그것도 사. 생각해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나 싶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 여보세요? 어, 야, 솔직히 30인데 이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은 거냐? 저기 약속이 몇 시예요? 찐으로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 화장을 해야 해요, 이제. 아, 왜 화장하는 데까지 와? 근데 오빠 나 쌩얼 너무 못생겼잖아. 아니, 근데 진짜 쌩얼이 이뻐요. 쌩얼인데 이쁜 건 아니야. 그냥 아니, 매력적이다. 그냥 갖고 싶다, 이 정도 아니야? 일단 가장 먼저 파운데이션을 라이키 적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슈퍼스테이지 풀 커버리지 파운데이션으로. 네. 2. 라이키. 팡팡 바라바라 팡팡. 네가 말로만 듣던 네가 나야. 제니. 원래 오빠 여자들 화장할 때 이렇게 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겠네요. 피부가 어때요? 정돈됐지? 정돈됐어. 정돈됐지? 이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거의 24시간 정도 되거든? 아, 진짜로? 어. 커버력이 되게 좋은데 얼굴이 매트하지가 않다? 너무 전문적이라.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 실제로 나 화장품 진짜 많이 쓰거든. 실제 내 파우치야. 근데 괜찮네. 늦었어. 어, 어떻게 진짜 미쳤나봐. 엄마 왜 나 안 깼어? 미쳤나봐. 아, 어떡해. 아, 나 미쳤나봐. 진짜 어떡해. 아, 왜 늦었어. 그럼 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지. 봐봐. 오, 오? 진짜로 올라가네. 가까이 봐서 봐봐. 예, 가까워. 조금 더. 가까워. 조금 더. 가깝죠. 오빠 진짜 운동신경 좋아. 이런 걸로 이제 아 잠깐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남사친이 더빙해주는 메이크업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은 화장의 신이 나와 있는. 아니 VJ 공개 톤으로 더빙을 하면. 어, 근데 VJ 톤도 괜찮지 않아요? 여기도 화장품, 저기도 화장품.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이은지가 왔는데. 더빙 안 해봤지? 네.
진짜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 눈밑이 바라는 입을 그러니까 입을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눈이 되게 커진 것 같아. 더 커지게 해줄까? 요 이제 마스카라 하나면은 눈이 더 커질 거야.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해. 오 길어진다 뭔가 느낌이. 이 마스카라는 워터프루프라서 안 번져. 원래는 진짜 많이 지워지거든? 아. 근데 땀 많이 나도 이거 안 지워지더라고. 아 마스카라를 발라봐야지. 아 눈가리 찔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 아 눈 존나 커졌다. 아이라이너를 발라봐야지. 끝에서 쭉쭉 밑에 쪽으로. 오 느낌이 다르다. 피하고 싶고 그랬어. 아니 여기는 되게 순수한 혼자서 이걸 쭉쭉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뭐가 그렇게 신기해? 너는 혼자서 면도하자.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그 모습을 매일 밤 상상하며 잠들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프리스타일 랩이야. 이현지 씨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 형 너무 아쉬웠어요. 예, 형 수고했어요 브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틴트. 지금 입술색이 너무 죽었잖아요. 네네. 이게 틴트예요? 오빠 하나 골라줘 볼래? 지금 느낌에 제가 색상 하나 골라볼까요? 뭐가 좋았겠어? 요거. 오 정열적인 느낌. 네 정열적인데. 어허. 오 오 오. 이 제품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 이 틴트가 되게 핫한 이유가 왜 핫하냐면은 네. 지속력이 16시간. 아, 한 번 바르면? 한 번 바르면 16시간. 되게 생기가 오 이뻐요. 자요? 원래 이거 혼자 화장하면 되게 심심한데 오빠 옆에 있으니까 되게 재밌다. 아 그래? 이거 안 묻어난다? 안 묻어나. 안 묻어나. 이거 오 안 묻어나. 신기하지? 진짜 안 묻어나는데 이거? 옷 갈아입고 영화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내가 이래도 안 묻어나. 침은 묻어 근데 이건 안 묻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마지막 막차예요. 막차의 끈 종점이에요.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네. 오빠 상황을 하루 몇 개 하냐 우리.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근데 사실 나는 그냥 네. 난 굉장히 즉흥적으로 바로 입어요? 그냥? 그냥 바로 그때 바로? 바로 입는 거지. 근데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입을까? 혹시 이거는 제가 만져도 되는 부분이었나요? 그럼요. 네네네. 치마. 치마. 이 옷이 이렇게 작나? 아예 작지는 않아. 이거 M이야. 준이 한번 대볼까? 거짓말이 아니고 허벅지 한번 껴봐도 돼요? 껴봐도 돼. 이거 내 허벅지에 맞을 거야 진짜로. 와 이거 봐. 이걸 허리에 찬다고? 딱 맞네 허벅지에. 이거랑 이거랑 투피스를 이렇게 입어볼까? 오마이걸 던던 댄스 느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지? 그럼 요걸로 어떻게 나오는 이걸로 픽한다? 네 완벽해요. 나도 사실 머리보다 완벽해. 진짜로. 근데 오빠도 데이트 준비하는 거 나도 보고 싶어. 저 준비하는 거야? 어. Let's get it. Let's get it. 자고 있어. 그러다 알람이 울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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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쭉 탁탁탁 네 번이잖아요. 하나 둘 셋 어 네 번이요. 네 번이잖아요. 와 되게 디테일하다. 어떻게 네 번이었어요. 어, 내 생활 습관은 너무 어 하나 둘 셋 자주 봤잖아 오빠 이런 모습. 그런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아세요? 코빅에서 봤다고. 와 오빠 맨날 코빅에서. 똥순이 어. 하나 둘 넷플릭스보다 야 이게 더 재밌다. 로션 좀 짤게요. 야 야 탁탁탁 이렇게 발라 진짜 이렇게. 로션 좀 짤게. 그것까지 하면 어. 저는 진짜 모든 게 준비가 끝이에요. 아, 오, 괜찮아, 괜찮아. 네. 빨리 물 갖고 와. 괜찮아, 물을 왜 거기다 쳤는데 물이 왜? 받쳐, 받쳐. 네네네. 받쳐. 어, 받치라고. 받쳐, 받쳐. 받쳐. 물 왜 가? 그냥 물이 먹고 싶다 그래, 제발. 됐죠. 준아 빨리 냉면 사와. 치킨이고 피자고 다 시키겠네. 자 그러면은 준이의 옷도 궁금해.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옷장으로 넘어가면 돼. It's 오케이.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어부죠. 왜요? 아 여기 아 얇다. 그러기엔 여기로 올라타고 왔잖아요. 옷에야 옷장으로. 준아!
야 이거 혜준이 형 이거 맨날 입잖아 혜준이. 늘어난 거 봐 이거 다 늘어난 거 봐. 늘어난 게 아니라요? 준이요 준이요 준이가 좋아하는 옷. 일주일에 6번 5번은 보는 거야. 그거 내가 무슨 옷을 안 빨고. 이것도 준이가 자주 입는 옷.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 옷장인데 내가 좀 할게요. 아니, 로션도 못 짜게 옷도 말을 못하게 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근데 진짜 은지 선배님이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살짝 해봐요. 다음날 날씨가 더울지 습할지. 아 그런 거 다 생각하는구나. 옷의 재질이 좀 달라요. 제이네. 재질이 달라요. 제이야 제이죠. 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래도 약간의 조금 격식을 갖추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는 그래, 생각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 어디다 입어도 그냥 기본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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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 이걸로 입어. 괜찮아요? 어 좋아. 아까 제가 해드렸던 옷을 같이 입어볼까요? 어 좋지. 입고 여기 만나?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여기서 만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따라라라 따라. 따라라라 따라. 봐봐 오빠. 오. 깔끔하면서도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깔을 맞춘 그런 깔끔한 아주 전형적으로 귀여운. 아 오늘 소개팅하러 오신 이은지. 아니요 저는 그냥 카페 직원인데. 아 잘못 봤구나. 네.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의 뭔가 이런 준비 과정? 화장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능숙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되게 감탄했어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몰랐던 것들까지 알게 된 느낌? 몰랐던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싹 지워지네. 근데 난 솔직히 외출 준비하는 것을 남사친, 여사친이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리뷰하고 이런 거는 비추천이야. 어? 이유는?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오빠 봐버리니까 저도 약간 그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렇게 지킬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래. 들었어. 그래도 비추천이어도 뭐든 재밌어. 그래도 너야. 우리는 뭐든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 갈까요? 가자 준. 렛츠고. 갈게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 나 뒤에 안 잠갔다. 근데 준이는 모르나 봐. 생각보다 옷이 작더라고. 괜찮아 살은 빼면 되니까. 다 봤어요. 아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우하! 알람 설정 우하! 알람 설정